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준의 수양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레전드 시구를 보여준 아이돌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녀시대의 유리는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언더핸드스루 시구를 선보여 원조 시구돌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밑에서 위로 깔끔하게 공을 던지는 모습이 마치 언더핸드 투수로 유명한 김병현 선수를 닮아 그의 별명인 BK를 따와 BK 유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범상치 않은 와인드업 자세로 예상치 못한 잠수함 투구를 선보인 유리를 본 야구팬들은 또 하나의 선발 투수를 얻었다며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한 다시 보고 싶은 개념 시구 여자 연예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다이아의 정채연은 초고난도 스턴트 치어리딩 시구를 선보여 큰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다이아는 시구왕을 뽑는 한 방송에서 전문 치어리딩 팀과 함께 각 잡힌 칼군무와 화려한 치어리딩으로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채연은 공중에서 다리 찍기에 이어 한 바퀴 회전 후 착지까지 마치 전문 치어리더처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퍼포먼스를 마친 정채연은 마지막에 탑을 쌓아 올라가서 공을 던지는 고난이도 식으로 9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룹 맵식스는 한 방송에서 게임을 통해 시구자로 제이준, 시타자로 싸인을 선정해 이색적인 시구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일명 섀도우 시구라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현장에 있던 많은 야구팬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하네요. 준비해온 시구를 미리 본 관계자들은 이들의 퍼포먼스에 감탄하며 이대로만 하면 역대급 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분신술을 쓰는 듯 현란한 시구를 선보인 맵식스를 본 장내 아나운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체리블렛의 지원은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투구 종목에서 안정된 밸런스의 투구폼으로 금메달을 차지해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시원시원한 자세와 완벽에 가까운 볼 정확도를 구사해 보는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하네요. 이날 보여준 화력에 힘입어 처음으로 야구장에서 열정 넘치는 시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운드에 오른 지원은 중심축을 이용해 정확히 휘두르는 오른팔로 투구 천재다운 완벽한 시구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마이네임의 세용은 한 손으로 백덤블링 시구를 선보여 많은 환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의 텀블링 시구와 닮아 큰 화제가 됐었다고 하네요. 이날 생애 첫 시구를 하게 된 세용은 시구 전 살짝 긴장한 모습으로 몸을 풀며 완벽한 백덤블링을 위해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백덤블링을 한 후 정확한 자세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본 팬들은 외모만큼이나 화려한 시구를 선보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있지의 예지는 떠오르는 시구 꿈나무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선수에게 직접 코칭을 받은 예지는 감탄을 자아내는 프로급 자세와 웃음기 없는 파워풀한 시구를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투구 종목에서 박찬호의 투구 자세를 완벽하게 선보인 예지를 본 해설위원은 실제로 현역 선수들도 치기 힘든 볼이라며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투구 전 강렬한 눈빛으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줘 심사위원들의 큰 반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우주소녀의 성소는 360도 회전시구를 선보여 또 하나의 역대급 묘기시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마운드 앞에 선 성소는 한 손을 잔디에 짚고 360도 회전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공을 던지는 고난이도 시구로 많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 방송에서 춘리복장으로 등장해 놀라운 묘기시구를 선보이며 체육돌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줬는데요. 10년간 배운 중국 무용에서 영감을 받아 360도 회전시구를 만들어내 이제는 성소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린다고 하네요. 에이핑크의 윤보미는 걸그룹 시구의 교과서, 시구의 여왕이자 끝판왕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완벽한 자세로 선수들이 던지는 투구판을 밟고 시속 76km의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지는 등 일반 여자 아이돌의 시구와는 차원이 다른 정석 투구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윤보미의 시구를 본 관계자들은 자신이 본 여자 연예인 시구 중 1위라며 극찬했고 또 현역 야구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형적인 좋은 폼을 갖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구 전에 무려 50번 이상의 연습 투구를 던지는 등 야구에 대한 열정 가득한 모습 덕분에 스포츠 채널의 야구 방송에 진출하거나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투구 종목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역대급 레전드 시구를 보여준 아이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포님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